네, 라이노 7이 2020년 11월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됐죠. 바로 7.0 정식 버전입니다. 그래서 라이노3D.com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탭에서 맥이면 맥, 윈도우즈면 윈도우즈용으로 평가판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다운받을 때 여러분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은 라이선스 키로 평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가판을 설치했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7.0새 버전에 맞춘 커리큘럼입니다. 3D 모델링 툴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오토캐드 정도의 간단한 2D 작업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필렛, 폴리라인, 라인 이런 명령어들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는 메쉬, 넙스, 썹디 요런 다양한 모델링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당연히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여기 뷰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탑뷰,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4개의 뷰포트가 있어요. 이거를 4분할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퍼스펙티브 창을 최대화시켜 놓고 작업을 합니다. 얘를 우클릭해서 맥시마이즈를 하시거나 또는 퍼스펙티브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탑뷰, 프론트, 라이트론 넘어가는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탑, 프론트, 라이트라고 글씨 보이시죠? 여기 탭을 클릭하시면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다가 필요할 때에만 탑뷰, 프론트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명령행, 커맨드를 실행하는 줄이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고요. 아래로 쭉 당기면 그동안의 히스토리들을 쭉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세네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네 줄 정도만 보이면 되고요. 그 아래에 위치한 것들, 여기에 귀여운 아이콘들이 그려져 있죠. 아이콘이 있는 요거를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탠다드, 시플랜, 셋, 뷰, 디스플레이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커맨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툴바라고 하고요. 특히 라이노 7의 새로운 명령어들은 여기 new in v7이라는 툴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메인 툴바라고 하는데요. 간혹 이게 없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을 우클릭하셔 가지고 show 툴바에서 메인이라는 글씨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1, 2에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뜨죠. 이거를 왼쪽에다가 좌측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툴바에는 커맨드들이 있고 이 커맨드 안쪽에는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안에 또 커맨드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안쪽에. 그래서 우리는 커맨드를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런 것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런 것들은 그냥 이 프로그램이 라이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냥 인테리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라이노한테 명령하는 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요 뷰포트를 보면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이거를 탭이라고 합니다. 왼쪽부터 속성, 레이어, 렌더링, 매테리얼인데요. 카메라에 대한 속성, 개체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고, 레이어는 말 그대로 레이어에 대한 레이어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재질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번째 위치에 있는 매테리얼 탭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재질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개체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건 다시 삭제를 하고요. 렌더링, 여기가 뭐냐면, 렌더와 관련된 것들, 해상도 설정이라든지, 환경맵 설정, 뭐 스카일라이트 설정 요런 것들을 여기 렌더링 탭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속성 탭, 레이어 탭, 렌더링 탭, 매테리얼 탭요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퍼스펙티브에 보이는 요거를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요 그리드는 이게 각각 X축과 Y축이 어디인지 판별해주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이 X축, 녹색 방향 쪽이 Y축입니다. 이거를 외우는 건 아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XYZ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그리드는 그리드가 끝까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뻗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박스를 그리든 뭐 폴리라인을 그리든 라인을 그리든 요 그리드 위에 평면 위에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인터페이스 간단히 화면을 조작하고 돌리는 그런 인터페이스와 함께 단축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커맨드를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를 게 아니라 타이핑을 할 거기 때문에 단축키 설정을 해놔야 커맨드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